사실 저번 영상의 회차가 0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체험만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퀘스트들을 깨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입만 하고 절반이나 넘게 뺏어 먹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퀘스트들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반짝이는 돌이 메인인 마야에게 퀘스트를 받고, 끈기의 숲 퀘스트인 존의 퀘스트를 받고, 방패 가챠 퀘스트도 받고, 넬라의 퀘스트, 그리고 초병인 주제에 처자고 있는 루크의 퀘스트도 받아주고, 초록버섯 퀘스트도 받아줍니다. 자, 그럼 이제 퀘스트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한번 견적을 짜보도록 합시다. 일단 끈기의 숲을 먼저 깨주도록 합니다. 존의 퀘스트를 완료하면 나사 30개를 주는데요. 이 나사가 다음 퀘스트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먼저 깨주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생각나게 옷도 한번 벗어주고요. 랜드는 신기하게 기믹들이 작동하지 않아서 그냥 점프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깨주시면 됩니다. 헤네시스 던전 입구 앞에서 다시 견적을 짜봅니다. 초록버섯 99마리를 잡고 갑시다. 완료했지만 기왕 파티 사냥하는 거 레벨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화살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궁수는 항시적으로 쇠도끼나 목검 이렇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리스앙고에 도착해서 존의 퀘스트를 완료하고 버블링을 잡으러 한번 와봤습니다. 어렸을 적 버블링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하철의 이미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데미지가 30이 넘어야 넉백이 되고, 슬라임보다 속도도 빠르고, 눈도 약간 나사 빠진 것처럼 생겨가지고, 슬라임은 귀엽기라도 하지 얘는 약간 무섭잖아요. 그래서 스펙업을 좀 하고 나서 다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나는 왜 버블링을 잡지 못하는가? 나는 왜 엑스텀프를 보면 덜덜 떨어야 하는가? 그래서 무호흡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을 올려서 석궁을 착용하고 덱스를 올려 명중률을 높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최선의 것이 아닐까요? 레벨 18을 찍었습니다. 전투 석궁을 구입해줬습니다. 이 소리 정말 듣기 좋네요. 이제 레벨도 오르고 무기도 꼈겠다. 엑스텀프를 조지러 갔습니다. 공속이 조금 느린 느낌, 더블샷이 기본 공격보다 약한 느낌. 하지만 기분은 좋으니까 한잔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장작과 나뭇가지를 다 모으고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강철 방패냐, 삼각 방패냐. 10%의 확률로 삼각 방패를 주는데 이게 정말 비싸거든요. 하지만 강철 방패를 받아버리는 모습입니다. 버블링 놈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버블샷 두방 컷이 나네요. 빠르게 방울을 모아주도록 합시다. 다 모으고 퀘스트를 완료하면 레몬을 받습니다. 다음 퀘스트를 받아주면 나사와 가공된 나무를 달라고 하는데요. 아래 JM에게 나뭇가지로 가공된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퀘스트는 옥토퍼스 다리 100개와 말굽물 1개, 그리고 커닝시티 온 김에 루크 퀘스트인 스티지의 날개 20개도 모아줍시다. 옷을 좀 사줬습니다. 이게 또 랜드에선 방어력이 중요하거든요. 몸박 데미지를 줄여야 포션을 덜 쓰고 적자 사냥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남은 퀘스트 완료하기는 빡센 편입니다. 주니어 넥기 가죽 100개 모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옥토퍼스 다리 100개 모으는 건데, 어차피 레벨도 18이겠다 추락주위에서 사냥을 해줬습니다. 궁수에게 추락주위는 좋은 사냥터죠. 평타만 누르고 있어도 경험치가 복사가 됩니다. 레벨 19도 찍어주고 다리 100개도 모은 다음에
그리고 사실 끈개숲을 깨러 갈 때 그때 슬리피우드에서 맑은 물을 샀어야 됐는데 이게 또 최적화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넬라에게 가면 장갑을 줍니다. 20제 장갑을 주는 퀘스트? 이건 무조건 해야죠. 이 시기에 메이플은 장갑을 얻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넬라 퀘스트를 완료하면 장갑을 줘요. 20제 장갑을 주는 퀘스트? 이거는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사실 뒤에 퀘스트들이 더 있는데 제 기억에 아마 레벨이 25 정도는 되어야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가서 한번 보죠. 20을 그래도 찍어야겠죠? 남던 2에서 평타로 초록버섯을 잡아주면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퀘스트들이 많이 보이네요. 슈미가 잃어버린 동전, 장로스탄의 아들 알렉스. 정말 가슴 설레는 퀘스트들이 많습니다. 먼저 20제 퀘스트들을 받아주고 신나는 슈미 퀘스트부터 해볼까요? 근데 어째서인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랜드에서는 아직 구현을 하지 않은 걸까요? 그럼 밍밍 부인의 고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